감독님부터 오늘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느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 좀 경기를 좀 너무 원사이드하게 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연습 과정 때 나왔던 뭔가 잘 됐던 플레이들이 오늘은 뭔가 안 되면서 뭔가 저희가 생각한 게임 구도대로 안 굴러가면서 좀 너무 일방적으로 진 것 같습니다. 좀 더 다양한 픽들을 좀 시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좀 더 빠르게 스노우볼 굴리는 조합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다라는 좀 모습도 보여주고자 했었고 다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분명 저희가 부족한 것들을 확실히 경기 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패배로 연결된 것 같고 다만 조금 더 보완했을 때 저희도 이제 이런 스노우볼 굴리는 조합도 충분히 썸머 전까지 잘 준비만 한다면 좀 다양한 카드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적응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분명 이제 썸머 전에 이제 경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LCK라는 무대에 좀 더 적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주고자 함도 있었고 챔프 폭에 있어서 이제 라스칼 선수랑의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에서 또 제이스는 좋은 카드라고도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판 컨셉 자체가 저희는 모든 라인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픽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이스라는 카드를 미네 선수가 조금 더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 세트는 상대가 강팀이긴 하지만 저희가 초반에 좀 유리하게 가져왔던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 쪽에서 실수만 안 하면 좀 편안하게 이길 수 있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런 경기를 좀 놓치게 돼서 아쉽고 뭔가 강팀과의 대결에서 저희가 뭔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연습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